네, 안녕하세요. 내과 전문의 이규진입니다. 지금 보니까 이제 김민정 씨나 뭐 유진아 씨의 경우에는 평소에 제 환자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좀 약을 좀 줄이자 주의거든요. 네. 그래서 약을 조금만 줄여도 막 화를 내세요. 뭐 이제 병원 안 오겠다. 뭐 효과가 없다. 이러시면서 특히 어머니들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약이나 영양제를 많이 드시다 보면은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할 수도 있으니까 약을 제가 좀 조절을 하는 건데 제 마음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도 이 영양제 교통 정리가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. 지금 김민정 씨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. 드셨습니까? 이제 김민정 씨의 경우에는 이제 종합 비타민을 드시잖아요.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을 것이고 비타민 C, 비타민 D도 있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비타민 B나 C 같은 이런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우리가 섭취했을 경우에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비타민 D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중복돼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뒤는 덜어낼 마음이 있어요. 어차피 떨어졌으니까. 근데 C는 제가 그걸 먹으면 이뻐지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C는 양보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? 다음은 이제 유진아 씨도 시급합니다. 유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 드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호두오일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호두오일을 데일리로 매일매일 드신다고 하시면은 굳이 뭐 오메가3를 중복으로 드실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뭐 올해부터 지금 드시잖아요. 근데 이제 중성 지방을 낮추는 게 이제 오메가3의 역할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도 이제 낮추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른 거 안 빼도 되고 오메가3만 좀 빼라.